이 유튜브의 영상에 나오나 이거에 나오나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보다 보니까 그냥 제가 그 어떤 유튜브에도 없더래요. 얌전하게 어린이 보호색 아닌가요? 노랑이 교육 빼면 실패다. 간식을 중간중간 넣어줘야 되고. 김혜미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냥 걸기만 하다 보니까 네 많이 부럽습니다. 소진하고요. 그냥 이 자체 팀장이가 돼요. 분양계의 여신, 분양에 살고 분양에 죽는 여자, 김혜빈 팀장 사용법 퀴즈! 선생님! 네! 뭐하세요? 빠르게 화장하겠습니다. 화장이 끝나면 눈이 두 배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이 안 오더라고요. 다음 기회에 찍으면 안 될까요? 제 카메라 울렁증 좀 있어가지고. 3분 뒤? 마음 좀 다지고, 마음 좀 네, 다시 올게요. 네. 네. 저도 마. 지금 내가 정지돼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다른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멘트를 제가 알아요. 한식으로 화이팅. 나한테 애교 부리는 줄 알았어. 살라졌어. 왜 자꾸 딴짓하는 거야, 영우야? 네? 렌더를 받아가라고 했는데 5만 원을 받아갔기 때문에 판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축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축하 계속 못 받은 거예요? 그때? 축하요? 아, 저 생일 축하 받았어요. 축하한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네. 태어나서 자기를 만난 걸 축하한다고. 나의 만난 걸 축하해 이런 느낌. 저 제자리에 향수 있는데 향수 선물 주시고 그거 자랑하려고? 선물 받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 옛날에 카카오톡 씬 그었다가 해놨었는데 까먹고 있었는데 이거 받아가 너무 좋습니다. 고기만 걸어 갈 때 항상 뿌려가지고 영업사원님 뭐 좋은 향기가 나야지. 뿌리는 거 보여줘. 멋있게. 아니 남자다. 남자답게요? 해줘. 해야 돼요? 변태 같아. 해보라고 그러고 변태 같다고 하면 어떡해요. 아, 진짜 별로였어요. 팀장님 바로 앞에 앉아서 좋은 점이 뭔가요? 항상 팀장님을 볼 수 있다. 나쁜 점은요? 나쁜 점이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고개 살짝만 돌리고 팀장님도. 팀장님 평상시에도 이렇게 하세요? 알려주세요. 발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언급할 줄도 알아야 돼요. 오히려 고객이 겁내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언급할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비 팀장님 말씀해 주시는 게 저쪽으로 좀 공감이 됐고 열심히 하시고요. 멋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팀원들을 되게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이 기운뽀짝한 텐션을 가진 분이라서 항상 그 8팀 직원들을 이렇게 대해주시는 분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뭐랄까 영업에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시장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주시고 업무 환경 자체가 되게 나를 더 뜨겁게 하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파이팅 넘치는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어서 덩달아 저도 이제 더 화이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거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기애애한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잘 챙겨주시고 제가 궁금한 상담에 대해서 또 직원들 관리, 영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밤낮 상관없이 불철주야. 제가 정말 많이 괴롭히거든요. 그때마다 불만 없이 정말 정말 잘 설명을 해주세요. 상냥한, 다정한 그런 느낌이었고 업무 들어가니까 일적으로는 냉정한 그런 정말 많이 좋습니다. 항상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Nope. 이런 공적인 거 말고. 공적인 거 말고요?
더 빨리 대리 살고 싶어요. 아니다. 우리는 지금 그거를 대비를 하고 있고 당당하게 나가라고.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쉬는 시간이 됐는데 어떡하죠? 와, 극한 직업이다. 세상에 그 어느 팀장보다 한신 팀장이 제일 힘들다. 캐피의 파우치 오픈! 파우치를 보고 도시락 폭탄이다, 해비 도시락 싸들고 다닌다 라고 많이 오해를 하시거든요. 얘는 에트로 파우치고 8년째 사용 중인 것 같아요. 자, 오픈하겠습니다. 짠! 근데 굉장히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번 보고 손도 보고 이거 다들 이러지 않아요? 쿠션 두 봇대. 처음에 베이스로만 이제 까는 제품이고 21호. 이거보다 살짝 더 밝은 제품을 찾기 위해서 찾았던 제품이고 그래서 1호입니다, 1호. 일단 잘 먹어요. 이게 거의 다 써가지고 살짝 붉은 끼인데 좀 보이나요? 비교해서 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제가 물건 살 때 가격을 잘 안 봐요. 몇만 원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안 나갈걸요? 얘는요? 2, 3만 원대요. 이게 비싸네요? 수정 화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신제품 나올 때마다 사고 있어요.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주 7일 화장에 매일같이 풀매를 해야 되는 직업으로서 한 달에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필까지 두둑하게 사두는 편. 다음은 아이라인 제품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거 키스미 아이라이너 써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발림성도 좋고 소프트하게 약간 발리는데 보름 정도 쓰고 나면은 두 끝에 자꾸 찌꺼기들이 생기거든요. 얘는 지금 제가 한 달 정도 사용을 했는데 그 증상이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계속 촉촉하게 유지가 돼가지고 바르기가 편해요. 안 묻어나요. 키스미 아이라이너 제품 중에는 제가 봤을 땐 얘가 탑. 마스카라를 정착하지는 못했는데 얘가 그나마 정착을 시켜주고 있는 아이.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 저는 얇게 올라가는 컬을 좋아하는데 얇게 올라가요. 항상 아이라인은 브라운, 그리고 마스카라는 블랙 사용합니다. 제가 아이라인을 블랙을 하면은 쎄 보이거나 얼굴이랑 조화가 안 맞더라고요. 머리 색을 블랙으로 염색을 하기 때문에 털 쪽인 부분은 블랙. 속눈썹 펄 맞잖아요. 펄은 까만색. 최애 힌트예요. 거의 6통을 넘게 쓴 것 같아요. 다 지워져서 모릅니다. 안 보여요. 백화점 가면은 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샀던 거랑 같은 거 주세요로 해가지고 연속으로 사고. 백화점이 진짜 편해요. 빠른 쇼핑, 패스트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이 방향이 맞나요? Nope. 딱 오늘 제가 유행 따라가기 위해서 산 틴트입니다. 라비앙 코랄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앵두 입술을 표현하기 위해 나온 제품이라고. 이거 제가 발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촉촉한 입술 같아요? 예쁘지 않냐 이런 질문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올바른 대답을 안 하면은 야근을 하는 걸로 너무 이쁘시고요. 너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신 그런 이 몸은 미모, 뭐 능력이면 능력, 뭐 재산 뭐 빠지는 게 없는 그런. 일단은 예쁘시죠. 예쁘다. 예쁘시고. 해피의 파우치 클로징. 매력, 돈이 안 사라져요. 한신은 현금 부자라고 불리고 계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쉬는 날이 없어가지고 그냥 벌기만 하다 보니까 엄청 힘들었거든요. 진짜 주 6일이 아니고 그냥 7일로 항상 일을 했어요. 왜냐면 손님을 잘 불러가지고 쉴 데가 없어요. 내가 한두 달이면 버는 금액을 12달에 나눠서 받아야 되고 이거를 어쩔까. 일단은 퇴직금은 받아보자. 내가 언제부터 일을 안 하고서 집에서
내가 벌어둔 돈으로 살 수가 있을까? 좋아하는 애니 물어봤어요. 한번 네이버 다녀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게 나을까? 분양이요? 하는 사람이 나을까? 고민을 하다가 돈으로 돈을 끌리고 부동산으로 부동산을 수령하는 사람을 사야겠다. 작년이 제가 딱 29살, 올해가 딱 30이 됐거든요. 34년? 맞기는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까지 해가지고 저는 딱 끝내놨어요. 저를 키워주면서 저 때문에 부모님, 부모님 빚을 먼저 갚아드렸고, 그 때문에 집을 한번 팔았어요. 그러면서 빚이 더 생기는 거였는데, 그 빚을 제가 갚아줬고, 그리고 부모님 집을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핸드폰도 이제 제 거를 챙겨서 했고, 그 다음에 그게 마무리가 된 게 작년까지. 근데 올해에서부터는 그냥 앞으로에 대한 삶에 투자를 해야 되는 금액으로 다 이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굉장히 편해졌거든요. 제 차를 소개합니다. 반했나요? 어서오세요. 얼마나 기다리고 받으신 거죠? 1년 조금 넘게 기다렸어요. 차는 작년 8월에 나왔어요. 제가 이거 처음 샀을 때는 8,400만원을 샀는데 지금 살려고 그러면 1억 1000. 와, 제대로 샀고. 그리고 핸들을 또 움직이는 것도. 우와. 신기하죠?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원래 불빛이 나와요. 실내등. 네, 그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저 이걸 다 쳐다봐. 제가 보고 싶었는데 못 찾... 이거 찾아주세요. 웃지 마려, 지금 본인 차 아니죠? 제 거예요, 제 명의입니다. 웬만한 캐피탈 명의가 아니에요. 오, 아! 운전에 대한 신뢰는 없습니다. 운전에 대한 신뢰는 없고. 블럭. 근데 사운드가 괜찮네요. 달라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신성한 변호사 신세. 영화관 그 자체. 와우. 공상영화. 공상영화 보는 것 같아.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있는 줄 알고 그냥 뒤로 가다가 계속 전화가 울리니까 뱃소리인지 이제 그 감지 신호였는지 다시 전화가 오고 그리고 나서 또 끊었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세 번째 그 통화가 또 걸려왔을 때에 그때 받자마자 엄청 놀라있어요. 누구였는데요? 세종품자. 대물 처리해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차가 찌그러져 있어. 빨리 와가지고 저거 대물 처리 좀 부탁해. 오늘은 왕철원주임이랑 합니다. 원효주임인 걸로 내가 생각했는데 피디님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벌칙명을 이제 내렸거든요. 아, 출연이 벌칙이에요? 네. 피디님이 오기 전까지 예정을 못 잡은 사람이 나랑 골프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네, 제일 먼저 잡았어요. 이렇게 나오고 싫었어요? 진짜 빛의 속도로 잡아버리더라고요. 진짜 가끔씩 오셔가지고 직원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벌칙으로? 네. 그러면 지금 태린 팀장님은 엄청난 벌칙을 받고 계신 거네요? 왔다. 제가 고객이 될 거고 왕철원 주인님이 저를 고객이다 생각을 하고 TM을 진행을 할 겁니다. 마음에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그냥 원래 하듯이 하자, 하듯이.
찍고 갈게요. 일단은 지금 도입이 너무 굵거든요.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소리에 힘이 너무 들어갔어. 호텔형 숙박시설 언급을 하죠. 네. 그 부분을 그냥 호텔로 날려버립니다. 아 그러면은 왜냐면은 어찌됐든 우리는 도입을 진행을 하면서 그럼 바로 연결할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클로징을 빨리 하라고 좀 얘기해 주셨어요. 아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죠. 파이팅 하겠습니다. 팀을 했을 때 그 기세로서 이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말을 맛있게 하는 방법? 그거랑 쓰면서 팀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분 좋게 만드는 그 화법이 있는데 본인 거를 많이 듣게 해보면서 이거는 조금 피드백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매력?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개인별로 해가지고 피드백이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TM을 한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설계? 갑정너로 가라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찍을 거니까 너는 나타나기만 하면 돼 느낌으로 TM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고객님 방문은 해주셔야 하니까 토요일 날 오실래요? 일요일 날 오실래요? 1시가 좋으세요? 3시가 좋으세요? 뭐 이렇게? 아니요. 1시에 오실래요? 3시에 오실래요? 그럼 1시로 할까요? 3시로 할까요? 아니 그거? 네. 아 그러면 2시로 예약할까요? 2시로 예약할게요! 아, 어떤 그,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구나. 바로 적용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고객님 2시로 예약됐습니다. 혹시 입사 지원하실... 되게 밝고 되게 세심하고 팀원들 되게 잘 챙겨주는 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세심한 거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맨날 깜빡깜빡 하는 거 같고 뭔가 놓치는 거 같고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들어왔었을 때 좀 질문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대처를 정말 잘하고 경우의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쉽게 할 수 있게끔 알려주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다 깨끗하네요. 촬영한다고 깨끗하게 정리한 거. 김희 팀장님 화이팅! 제가 몇 되지 않는 예정을 잡았을 때 굉장히 열심히 상담을 도와주셔가지고 되게 기억에 남았었어요. 전문적으로 조금 잘 상담을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조금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김희 팀장님 화이팅! 멘탈적인 부분에서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좀 믿고 따라올 수 있는 팀장.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맨날 대충 먹으러 가자고 하고 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는 거. 그러면 솔직히 얘기를 하면 다 이해를 해주는데 그게 아니면은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아 그리고 피카츄 스티커를 되게 모으더라고요. 어미새 같은 섬세야. 그냥 선 지키는 거 좋아하고 해야 할 거 해낸 다음에 요청하는 거 좋아하고 다 잘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 입사 지원 부탁드립니다. 팀장님이 이제 미간이 찌푸려진다 그럴 때에는 그냥 핸드폰만 주구장창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정말 잘 구워진 삼겹살 사진 하나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정말 만병통치약입니다. 그게 에너지가 훌륭하십니다. 기세. 기세. 네. 세 번째? 네 번째. 흥분무식. 술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 자상하신 분. 말 한마디만 해도 마음에 치유가 되는. 더 치유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밝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를 정도로 저도 너무 배우고 싶어요.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돈도 많으시고.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유튜브 찍게 돼서 대표님이 약속도 잡아주시고 좋으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영 언니 너무 없나요? 제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유튜브 촬영인 거잖아요. 너무 행복했고 뜻깊었고 카메라 안녕.